네, 말씀하세요. 추 실장한테 전달받았다. 이제 너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구나. 앞으로 더욱 기대하마. 아직도 안 갔어요? 이제 가려고요. 실례가 많았네요. 그쪽이 나한테 무슨 실례를 했다고 그래요? 무례를 범한 건 내가 아니라 강재욱 본부장한테죠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. 어떤 이유건 용서가 안 되죠. 당신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내 약혼자와 그런 곤란을 겪어야 하죠? 딱 거기까지만 해. 만약 강재욱 본부장이 그쪽 남편이었다면 왜 당신을 모르는 척하고 또 왜 그쪽을 그 꼴로 만들어놨겠어? 내가 알아보면 돼요. 그쪽이 날 헷갈리면 내가 그 사람 증명하면 돼요. 눈빛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난 그 사람인 거 알 수 있으니까. 그 수수께끼는 이제부터 내가 풀면 돼요. 경고하죠. 한 번만 더 내 남자한테 그런 실수하면 그땐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. 강재욱 본부장님이 해솔 아빠를 닮긴 꽤 닮았더라고요. 그래요? 아, 근데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? 아, 지금 기소라 그게 완전 눈이 뒤집혀서 여기저기 민폐만 끼치고 다니네요.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도 신경이 좀 쓰이네요. 계속 제 약혼자를 귀찮게 할까 봐 걱정스럽긴 해요.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. 도대체 걘 생각이 있는 애야 뭐야. 가난뱅이 해솔 아빠를 어떻게 강재욱 본부장님이랑 착각을 해? 아, 아무튼 많이 죄송해요. 형제라고 다 똑같진 않은가 봐요. 네? 대라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. 왠지 든든하고요. 처음이네요. 뭐가요? 뭐가 처음이에요? 설아보다 더 낫다는 소리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. 주변에 안목 없는 사람들 뿐인가 봐요. 대라 씨, 우린 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죠? 저야 너무 좋죠.